1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거리.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광화문 광장. 멤버들은 왜 이곳으로 모이는 걸까요? 아이고, 박승호 씨. 으쌰. 아, 왜 저러래요? 저는 혼자 나의 차장. 아! 차나 빨았나봐. 차야! 이 뭐야! 차나 빨았지? 차나 차 깎았어요. 왜 깎았어? 날려도 깎았어. 근데 왜 여기서 모여? 어? 숙소에서 안 모이고. 그리고 너 인사드렸어? 큰절했어? 바로 큰절하고. 오. 오, 중현이 사랑. 요, 베이비? 어. 뉴욕이요. 피가스키. 대성당 앞에서 LA 뭐요 이거? 네. 어? 늦지 마라. 어? 아, 나 뒤에 좀 화장실 갔다. 아우, 야, 경찰 소리. 아우. 왜 여기서 시끄러운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세종대왕 앞에서 한 이유는 한글에 대한 중요성 이런 약간 좀 느낌이 없잖아요. 아, 왜 안 되게? 그러니까 경환이가 정확하게 짚은 게 네.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하느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했으면 우리는 해병대 캠프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세종대왕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뭐 규장각이나 이런 데로 캠프 가는 거지. 미국 대사관 있지 않나? 미국 대사관 있어, 맞아. 미국 대사관. 외국인하고 살지 않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 한국 알리기. 약간 그렇지. 한국 알리기. 아니 왜 모였어요 여기? 그냥 얘기하시면돼요. 궁금하시죠? 네. 네. 일단 이번 체험할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 이번 체험을 감시할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예. 손님을? 뭐야? 우리의 소원. 우리 시청층이 남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만 나오면 채널 돌려서 걸그룹이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 맞아. 예. 네. 준현아, 너 누가 왔으면 좋겠어? 각자 얘기해봐. 나? 신민아. 야, 얘기라도 좀, 어? 그래. 미래 지향적으로 그래. 해라. 가슴 설레게 해라, 얘기라도. 그래. 상국이, 상국이. 아지워. 와! 아주 좋다. 병아지. 벌써 좋은데, 지금. 이현이 씨. 이현이 씨. 약간 네, 이런 거 진심이다. 이런 거 진심이다. 얼굴 빨개졌어. 약간 진심이다. 귀 빨개진 거 봐. 그럼 다 진심 아니야, 그러면? 진심이잖아요, 다 진심. 나는 일편단심 한효주. 이야. 성모 형. 아, 근데 진짜 좋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우리 다 기분 좋아할 거야. 나? 나 우리 엄마. 아. 빨리 모셔봐요. 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 왜 앞에 아이돌이 얼굴 부르신 거예요? 에? 이거 많이 고백했어요, 저. 도대체 누구요? 없는데 이건 쟤. 아, 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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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 저거 온다, 온다, 저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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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기다리던 게스트가 지금 달려갑니다. 광이 아니야? 아, 광이다! 어디? 어디 광인데? 아, 광이다! 광이야! 광이야, 광이를 부른 거야? 이런! 이번 체험을 함께할 게스트는 제국의 아이들, 광이입니다. 아, 다들 약간 여자를 기대했는데! 상상만으로도 행복했던 한우주, 이연희, 하지원, 신민아. 하지만 멤버들의 기대를 깨고 광이가 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광희씨. 아, 반갑습니다. 광희씨,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가운데, 일로 와. 짠하잖아! 짠하잖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미안한데. 광희야, 미안한데. 우리가 저기 평소에 방송했던 그런 리액션이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남자들 질려가지고. 정말 질려가지고. 아, 그래. 아니, 이거 뭐, 5일 동안 같이 계시는 거예요? 5일이라고요? 5일이라고요? 며칠로 알고 왔어. 아니 뭘로 왔어 근데 왜 온 거야? 도대체 왜 왔어? 아니 하루 아니에요 하루. 왜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왔냐 물어봐야 돼. 5일 5일 5일이야. 시작하면 5일이에요. 네. 왜 왔냐 근데? 예? 왜 왔어? 이거를 하게 되면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거야 저한테. 혹시 이거 하게 되면 저기 봉사 점수 주니? 아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너에 대해서 참을성과 인간성이 좀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사실 저는 정비 없이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물 없이도 살기 힘들어요. 아이돌 하기도 바빠서 됐는데 물 없이 살고 내가 정기 없이 살아야 되고. 아이돌은 그냥 아이돌이 아니고 하는 게 있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아이돌이 아이돌만 하는 게 아니에요.